안녕하십니까. 영화감독 오인천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2008년도에 만든 단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이는 작품은 큐어라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제가 2008년도 4월에 만든 작품입니다. 2008년이면 제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상원 영화과 2학년일 때 기초워크샵이라는 영화과 필수 과목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기초워크샵이라는 필수 영화 제작 워크숍 일환으로서 만든 단편입니다. 그 당시에 제가 책을 읽고 있었는데 환형동물에 대한 정보가 담겨있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 환형동물 종류가 세포를 다시 재생시킨다 그러한 표현이 있었던 기억이 나서 그 당시에는 그 부분을 아주 강렬하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이야기를 확장시킨 게 큐어라는 제목의 단편 영화입니다. 예전부터 매드 사이언티스트 라는 미친 과학자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예전부터 관심이 좀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환형동물에 대한 정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되어서 큐어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장소는 제가 예전에 그 당시 기준으로 전해 연도에 실습작품으로 만들었던 그 럭키데이라는 단편 영화에서 배경이 되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관 건물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구관 건물은 예전에는 안기부 건물로 사용되었다라는 온갖 소문과 이 아이들을 무성하던 건물이었는데요. 제가 입학한 2007년도에는 그 신관 건물이 뒤편 정도에 완공이 되어서 신관 건물에서 주로 수업을 하였고 모든 기자재라든지 좀 모든 장비들 뭐 그런 관련된 모든 재반선들이 다 철수를 해서 아마 거의 사실상 텅 빈 건물이었습니다. 제가 또 허가를 받고 그곳에서 촬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촬영 기간은 아마 주말을 활용을 해서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그런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고 저희 과 동기분들과 선배님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미친 과학자 역할을 출연을 해주신 김다인 배우님은 제가 2007년도 겨울에 저희 과 선배님의 중국 워크샵 작품에 제가 스텝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현장에서 만나게 되어서 제가 기초 워크샵 작품을 곧 하게 될 텐데 그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넌지시 부탁을 드렸고 김다인 배우님이 흔쾌히 오케이를 해주셔서 촬영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연출을 하고 준비를 하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파편적으로 그러한 에피소드를 많이 떠오르긴 하는데 과학자가 미쳐서 좀 발광하는 혼란에 빠지는 장면들을 촬영을 할 때 지나치게 과하게 막 연출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작품을 다시 보면 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그 당시에는 뭔가 좀 과하고 많이 뭔가 좀 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뭔가 좀 더 강렬한 장면만 표현하는 게 어떻냐라는 스스로의 확신에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영화를 만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뭐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제가 단편 영화 혹은 그런 장편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촬영을 한 카메라는 파나소닉 DVX100 카메라로 촬영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데니 보일 감독님의 28일 후라는 영화를 DVX100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라는 정보들이 많이 지금 공유가 되어서 저희 영화과 뿐만 아니라 뭐 다른 영화를 전공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와 DVX100! 와 너무 멋진 카메라야! 그렇게 물론 뭐 고사양 고화질 카메라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DV탭으로 24프레임을 구현 가능하다라는 매력적인 메리트로 인해서 많이 사용을 했던 카메라인데 DVX100 카메라를 학교 장비실에서 대여를 해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편집은 럭키데이 때와 마찬가지로 파이널 컷프로 7으로 학교 편집실에서 편집을 하였습니다. 워크샵 실습 작품이다 보니까 편집 기간은 도려 이 단편치고는 좀 오래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많은 버전으로 그 편집을 해서 워크샵 수업 시간 때마다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토론을 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첫 편집본은 25분이 넘었던 것 같은데 아니요 한 30분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신랄한 혹평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경험과 기억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영화를 만들고 또 고민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자양분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